이래 하자니 소나무가 울고, 아 이제 산이 울고, 이래 하자니 소나무가 울고. 아 내가 90년도 제대해서 17박 18일 동안 태백산맥 4분의 1 종주할 때 포항에서 불륜 경험까지, 그때 지금 화면처럼 끓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게 있었습니다. 그게 바로 날파리입니다. 날파리. 아우 지금 날파리 때문에 죽었습니다. 아 날파리 쫓는 부메랑입니다. 와, 한번 쫓아가 날파리 되는 게 아닙니다. 얼마나 깔지게 달라붙는지. 이번에는 성공해야지. 아이고 한 번까지 택도 없어요. 날파리 어찌나 달라붙는지. 한 번은 수박을 썰어가지고 수박을 시원하게 한다고 엄마의 뒤집어 썼더만 얼마나 날파리가 쳐붙는지. 그때 생각하면 내가 가랭이 따갑지 날파리 달들지 얼판 죽었습니다. 그때는 어떤 산이라도 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세월에 장수 없다고 지금 엉금엉금 기다시피 지금 비슷한 데 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